네, 오늘은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엔 거래 대금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거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처음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지난달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DRAM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DRAM 가격이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비중을 확대할 결국에는 적기가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업체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최근에 중국의 공장 개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중국의 투자에 문제는 없다. EUV 도입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반도체 업종의 최선호 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3만 원대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서버용 반도체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은 여행주입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실적 개선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는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가 바로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과 중국 등의 자가격리 완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키움투자증권 측에서는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를 8만 7천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여행 재개 초반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행주가 테마성 이슈와 함께 좀 급등 흐름이 나온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행과 관련된 산업의 동향을 살피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업종입니다. 이번에는 골프주인데요. KB금융 측에서는 2022년에 꼭 눈여겨봐야 할 다섯 가지 테마 중 하나로 골프주를 꼽기도 했습니다. 어제 관련 골프 ETF가 또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 골프주 ETF에는 카카오게임즈, 코오롱인더, 골프존, 그리고 이마트,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 ET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골프존의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골프 ET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하락이 나왔습니다. 골프존이 미주 사업을 확대한다라면서 골프존 아메리카에 202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150% 넘게 폭등했기 때문에 관련주를 조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ETF의 경우에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어서 개별 종목을 직접 선택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투자 코멘트 함께 남겼으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어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한 가지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흐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종과 기업 부분 살펴보고 왔습니다.